당뇨 치료에 도움이가 되어드리는 당뇨 보감입니다. 당뇨인들이 건강을 위해 식품을 선택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당뇨에 좋은 식품보다 자신의 몸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당뇨인들의 체질에 따라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건강관리법입니다. 각 체질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참고할 때 먼저 주의할 사항이 있죠. 자신의 체질 진단은 온라인에서 얻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 한의사에게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뇨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숙면을 통한 뇌의 휴식과 간 기능 회복입니다. 오늘은 소양인이라고 진단받은 당뇨인들의 숙면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한 번쯤 들어본 식품입니다. 소양인 당뇨 관리를 위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색이 붉고 맛있으며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진액을 함유하여 추운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죠. 의서에서는 구기자의 효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치열 중 소갈 개결 두통이라고 하여 스트레스 과로로 인한 내부 열로 인하여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고 갈증이 생기고 열로 인한 두통을 치료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잠을 자기 위한 조건은 내 몸이 한낮 동안 왕성한 활동을 위해 몸의 대사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면 해가 진 이후에는 몸의 대사 기능이 수렴되어 휴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가로 등으로 화가 나고 속에서 열이 발생하여 몸의 진액이 부족해져 간다면 내 몸의 기운이 머리로 몰려 쉽게 잠을 자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세포가 가로하게 되고 더불어 간 기능과 심장의 항진으로 인해 인체에 열이 발생할 때 인체에 진액을 공급하여 열을 진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구기자의 역할입니다. 평소 체질이 소양인이고 살이 찌지 않았으며 갈증도 느낀다면 구기자는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증상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구기자를 섭취할 때에는 따뜻한 물에 끓여서 하루 두세 잔 드시면 좋을 것입니다. 구기자만 끓여 드시기에 뭔가 아쉽다면 다음 편에서 소개해드리는 소양인의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들으신 후 함께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유행에 따라 몸에 좋다는 식품을 섭취하기보다는 내 몸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식품을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건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